왔다 왔어 왔다 왔어 TV를 사랑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왔다 왔어 진행자 미스터. 오늘은 산층에 있는 허브파이와 효자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밑반 철쭉이 안개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철쭉 구경을 하면서 효자비와 솔솔게이트 그냥 지나 일단 갑니다. 가고 효자비와 그리고 허브파이를 보는 순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리산 가는 길에 산천길이 나옵니다. 이 바로 조금 있으면은 효자비와 허브파이, 허브파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쭉 따라가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저 앞에 가볼까요? 저 앞에 뭔가 보입니다. 허브파이 나오나요? 허브파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천망대가 나옵니다. 천망대. 이렇게 따라가라는 이야기를 저 아래 강 거기에 있는 이 바위 바로 이것이 허브파이입니다. 네, 앞에 보이는 강은 경호강입니다. 여름에는 물이 많아서 스피킹에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이 장소가. 그런데 오늘은 저 위에 있는 저 산 정상에 뭔가 정자가 보이죠? 이 허브파이와 호자비가 있는 저 정상까지 올라가보겠습니다. 사실 철쭉을 구경하려고 그러면 광매산에 가야 되는데 여기서 철쭉을 이렇게 구경하시면 됩니다. 산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황매산 1500m 정도 가야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일단은 철쭉경 겸사겸사에서 허브파이도 보겠습니다. 숯불 사이로 어렴풋이 보입니다. 보여? 저 밑에 보이는 저것인가요? 여기 낚시 전망대가 나왔습니다. 뭔가 보이나요? 아련아련합니다. 예예. 저걸 잘 안 보입니다만은 저것이 허브파이다 이런 표시가 있네요. 예. 한번 봐보실까요? 아이고 조금 잘 보입니다. 보이네요. 나무 사이로 눈을 부릅뜨고 보셔야 허브파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철쭉입니다. 철쭉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납니다. 개나리, 진달래, 벚꽃 다 피고 지고 계절은 이제 바뀌어가는 이 시점에 철쭉이 만개를 했습니다. 철쭉이 붉은빛 이 철쭉을 쭉 보시고 그리고 허브파이 조금 자세히 보입니다. 그리고 저 이 정상 정자에 있는 곳까지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저 길을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길은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아주 잘 닫으면 올라갈 수 있는 게 편하죠. 바로 오른쪽 길 오른쪽 왼쪽으로 철쭉이 엄청나게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고 돌아 올라갑니다. 철쭉 구경 잘 합니다. 어디 다른 데 갈 거 없어. 이거 하나 보면 그냥 올 봄 시즌 다 넘길 수 있어요. 그래도 왔더니 철쭉 구경만 하고 갑니까? 뭔가 있다고 그러니까 비석이 있대. 효자비가 있대.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정자가 보이네요. 저 뒤에 먼 표말이 보입니다. 저것이 바로 효자비입니다. 이 지역이 아마 이목매인데 효자에 대한 뭔가 전설 아닌 전설이 구전되어 내려오던 것을
기록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멀리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우, 아주 잘 나와요. 한쪽 향에서 밑으로 찍으니까. 아, 풍기는 풍채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뭔가 포스가 나오네. 정자에서 아래로 봅시다. 아, 구비구비 흐르는 저 계곡강을 따라 위에서 쳐다보는 이 정자의 모습은 정말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만끽할 수 있는 장소, 뻥 뚫려서 바람이 그냥 지나갈 수 있고 샤악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아래로 구비구비 흐르는 저 강, 계곡강 그리고 산천 날개가 아주 유명합니다. 저기가 이렇게 해서 산층에 있는 철쭉나무를 쳐다보고 초장을 보고 그 바위를 보고 반대편대로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이렇게 돌계단으로 돼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갑니다. 자, 오늘 철쭉이 가까이 산차 볼까요? 철쭉 이제 내려 조금만 내려가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철쭉 구경을 하고 잠시 배도 채우면서 구경 다 됐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산청 거북바위와 초자비 그리고 철쭉을 보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돌계지를 빨대 나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